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보겠습니다. 퓨처머니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요즘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전망이 연이어 나오면서 시세는 물론 비트코인 본연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래서 비트코인 애호가이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샌드뱅크 백훈종입니다. 네. 샌드박스 아니죠. 샌드뱅크의 백훈종 이사십니다. 사실 저희가 첫 번째로 모셨을 때는 한여름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엄청 더웠는데 네, 벌써 날씨가 시원해졌습니다. 더운 정도가 아니었고 저희 그날 하필이면 진짜 한여름이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맞아요. 에어컨 소리 때문에 이제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뭐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네. 요즘은 해외에서 이제 유명한 비트코인 도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국내에 번역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저희 서비스도 해외 쪽으로 어떻게 진출할 수 있을까 모색하면서 상당히 이제 해외 쪽에 많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해외에서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도 좋습니까? 아직까지 뭐 기대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너무 얼리 스테이지라서 네. 네, 일단은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 요 크립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게 사실이라서 그쪽에 좀 무게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이 아니죠. 2023년에는 샌드뱅크가 하던 DA그라운드가 주력 사업으로 삼던 그 사업의 업종이 약간 힘든 뉴스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진출을 좀 도모하시면서 내년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함께 훨씬 더 큰 발전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0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모신 것도 있어요. 네. 왜냐? 10월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는 한 단어가 이제 트위터 같은 곳에 많이 올라옵니다. 바로 업토버. 업토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업토버 들어보셨죠, 당연히? 네, 들어봤죠. 어쩌다가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까? 업토버라는 단어가 이제 10월 달에 유난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다. 이런 그 어떤 전통적으로 있었던 역사적인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 네. 4분기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되게 괜찮아요. 4분기. 네. 10월, 11월, 12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마 뭐 반감기도 하나의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 시클리컬한 네. 그런 텀이다라고 보는 이제 시각들이 많은데 네. 1년에 한 번,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좋은 시즌이 언제냐, 그러면 4분기가 보통, 이제 보통 많이 거론이 됩니다. 일단 뭐 주식 시장도 그래요. 그 크리스마스 연말 랠리, 요런 이제 말도 있잖아요. 산타 랠리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내년 1월 달을 기대하면서 미리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이제 주로 말하는데, 네. 비트코인 가격도 왜 그런진 모르겠으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근데, 3분기에는 보통 지지부진해요. 9월달까지 보통 하락장이 오다가 한 4분기 처음 시작하는 10월달 들어서 가격이 반등하는 게 많이 보이긴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다 기대 심리인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1년이 마무리되어가는 중이고 연말까지 남은 불확실성이라던가 거시경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겠네 하면서 내년을 준비하면서 미리 좀 사보는, 베팅해보는 이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11월 1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하나의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아마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예.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불확실성 해소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업토버란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 10월은 업토버가 됐습니까? 지금 아직 10월 달이죠? 네. 업토버가 됐네요. 네. 저희가 이제 녹화하고 있는 날이 10월 25일 오전인데 결국에는 업토버가 됐습니다. 그것도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만족하세요? 물론 저는 만족하지 못하죠. 네. 이게 뭐 어떤 이슈로 오르던 네. 그 전고점은 아직 멀었잖아요. 네네. 2021년 11월 달에 있었던 그럼요. 6만 9천 달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하지만 뭐 올해 연초부터 있었던 비트코인 상승 랠리가 지금 옥토버를 맞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졌고 게다가 더 많이 올랐으므로 이게 이 기운이 이 기세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내년 반감기와 맞물리는 것까지 이어지면은
뭐 다시 한번 불장이 오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희망감이 사실 시장에 팽배하죠. 네. 뭐 사실 백훈종 이사께 시세 위주로 또 여쭤보는 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의 가치라든지 이제 전체적인 매크로와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오늘 25일 기준으로 2주 사이에 비트코인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냐면 먼저 SEC의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소송에서 이제 항소를 포기했고 그것이 확정됐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코인텔레그래프의 이제 블랙락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됐다는 오보가 하나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들썩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미국의 예탁결제원이라고 할 수 있는 DTCC의 블랙락의 ETF 티커 iShares 현물 ETF가 뭐 IBTC라는 걸로 등록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게 원래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수렴이 되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뭐겠습니까? 아, 뭐 이것 보시면서 좀 느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 이제 승인이 임박했다. 이렇게 임박했다. 결론이 이제 지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우선 SEC가 지금 요즘 계속해서 연패하는 중이죠. 첫 번째 질문 하신 거로 돌아가 보면 리플 소송에서도 연패를 지금 3연패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SEC의 그 그레이스케일 소송도 항소를 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ETF 전환이 GBTC의 ETF 전환이 가능해질 것 같은 상황이고, 네.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이 또 한 3일 전에 모 인터뷰를 통해서 ETF 승인 가능성을 상당히 언급했어요. 시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언론사 기자와 잠깐 가진 인터뷰에서 모든 ETF의 신청권들을 다 내가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보다 좀 더 적극적인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하나하나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보고 있단 말은 결국 그만큼 승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됐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들썩들썩 했는데, 그 전에 이미 코인텔레그래프 오보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올랐었어요. 네. 비트코인 가격이. 근데 잘 내려오지 않았죠. 스멀스멀 내려오긴 했으나, 아니 이게 오보임이 밝혀졌으면 그만큼 빠져야 되는데 왜 안 빠지고 있지라는 생각을 아마 하셨을 겁니다. 네. 하루 정도 유지를 했거든요. 그 지금 비트코인 시장은요 굉장히 선물과 옵션 쪽에 거래량이 많이 집중돼 있어요. 현물 거래량은 지금 굉장히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은 비트코인의 그 온체인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74.5% 정도 되는 전체 유통량이 1년 이상 장기로 묶여있는 지갑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1년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 투자자들이 이만큼 많이 축적하고 있으니까 현물 거래량이 많을 수가 없죠. 그리고 거래소들이 묶여있는 비트코인 수량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중이고요. 네. 이 차트를 잠깐 볼까요? 네. 이 글래스노드의 이제 최근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과 이제 장기 투자자, 단기 투자자, 그리고 거래소 물량이 이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건데요. 네. 까만 선은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까지 쭉 이제 있는 거고, 파란색, 가장 면적이 넓은 하늘색, 이 부분이 1년 이상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는 지갑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예요. 굉장히 두텁네요. 그렇죠. 1,400만 BTC라고 나와 있죠. 네. 전체 유통량의 74.5%입니다. 네. 그리고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주황색이 단기 투자자, 1년 미만으로 비트코인을 팔거나 혹은 다른 데로 보내는 그런 지갑 주소 가지고 있는 게 260만 개 있다고 되어 있고, 유통량 중에 13.6%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요즘 이제 최근 날짜로 오면서 점점 이게 폭이 좁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마찬가지로 그 위에 있는 게 거래소들의 가지고 있는 물량인데 228만 개 BTC가 있고 11.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과반 이상, 거의 대부분이 장기 투자자들의 지갑 속에 묶여 있는 자금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의 어떤 현물 거래에 대한 센티먼트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를 많은 트레이더들이, 네. 선물 옵션 마켓에서 하고 있어요. 선물 옵션 마켓에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냐면, 비트코인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이제 있잖아요. 네. 선물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내년 혹은 연말에 가격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은 롱 포지션을 잡는 것이고, 네. 만약에 내려갈 것이다 라고 보면은 숏 포지션을 잡는 겁니다. 선물을.
옵션도 비슷합니다. 이제 콜 옵션이라는 거는 비트코인이 연말에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콜 옵션을 사서 그 높아진 가격 대비해서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네. 푸드 옵션을 사는 거는 내려갈 거로 예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보다 싸진다면 내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옵션과 선물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통해서 무위험 수익을 벌어들이는 트레이딩이 지금은 가장 화랑입니다. 지금은 뭐 비트코인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나 알트코인도 굉장히 잠잠했고 시장이 횡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사실 그 트레이딩을 통해서 돈을 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투자자, 전문 투자자 트레이더들은 옵션 간의 가격 괴리 또는 선물 간의 가격 괴리를 이용해서 뭐 아주 소정이지만 뭐 0.1% 0. 몇 퍼센트라도 좋으니 트레이딩을 통해 수익을 버는 그런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 델타 뉴트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안 가져가는 그 현물 가격이 거의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이렇게 많이 출렁이진 않을 것 같다라는 데 베팅하는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뭐 콜옵션과 풀옵션 말씀드렸는데 콜옵션과 풀옵션을 적당히 적절히 이렇게 같이 사놓으면은 어느 정도 이 옵션의 프리미엄만 가져가고 해징이 된다는 얘기죠. 해징이 되면서 예. 가격 변동성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주 소정의 이익을 꾸준히 벌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되겠죠. 예. 요런 거를 많이 이제 걸어놨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같이 가격이 그 코인텔레그래프 오버사태 때문에 그때 한번 빵 올랐잖아요. 거의 3000K가 올랐는데. 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네들이, 이 트레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들이 터집니다. 예, 예.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 오를 때마다 이 옵션 트레이더들이 2천만 불어치에, 2천만 달러어치에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를 해야 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청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지하려면. 예. 그러면은 당연히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가격이 더 오르겠죠. 그러겠죠. 현물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가격이 더 올랐던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가격이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선물 그리고 옵션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현물을 매수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천히 내려왔던 거고, 지금 그래서 아직도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ETF 승인 기대감에 다시 막 올라가지고 또 어제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네. 10월 25일, 24일 오일 해가지고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지금 이제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를 분석하는 그런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위험 단계로 와 있어요. 그리고 김프 요즘 얼마나 많이 낀지 아시나요? 김프도 원래 0.몇% 수준에 묶여 있다가 요즘 3% 넘게 다시 올랐거든요. 다시 옛날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수준으로. 이게 다 이제 어떤 투자 심리의 개선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거품이 또 끼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옵션과 선물 시장에 묶여 있는 자금들이 아직도 그 다 터지지 않고 남아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 청산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현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가격을 밀어올리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롯이 ETF가 엄청난 현상이 될 거다라고 해서 대규모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해석보다는 옵션과 선물 시장에 지금 트레이더들이 많은 포지션을 묶어놨는데 그 포지션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물을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요곳에 기대서 어떤 개인 투자자들,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따라 들어오면서 가격이 좀 필요 이상으로 과열돼서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게 좋든 싫든 어쨌든 간에 오보든 뭐든 간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이제 선물 옵션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해야 되는 상황이 왔고,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가 되면서 이게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상승을 타게 된 그런 상황. 근데 그거 치고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어떤 뉴스에 오르는 장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상당히 많이 횡보했지만 그만큼 아직도 많이 이 크립토 투자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아직 여전히 있다는 거고 트레이딩을 하지 않을 뿐인 거죠. 근데 어떤 조그만 뉴스라도 나오면 바로 손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고,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2021년 69,000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얼마나 화랑이었습니까, 그때. 네.
그때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트레이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전문 투자자들도. 그래서 물려 있을 거고 그 물려 있는 거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기회만 생기면 다시 시장에 들어와서 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결이 알트코인까지 또 번지는 겁니다. 야, 이 정도 뉴스면은 비트코인 ETF 승인 같은 정도 뉴스면은 이거는 좀 길게 바라봐도 되겠다. 계속해서 시장이 좀 따라 올라올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좀 어떤 지나친 기대감, 지나친 희망 회로에는 또 급락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시장의 단기 급등이 왔다고 해서 너무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좀 숨 고르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뭐 물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추가 투자를 하는 걸 좀 추천하는 저는 그런 바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샤이 크립토 인베스터가 시장에는 분명히 있고 네. 뭐 뉴스가 좀 잠잠했었으나 거의 1년 가까이를 그래도 이제 활황장이 왔을 때는 다시 참여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들도 충분히 있는 것 정도는 확인했다. 네. 다만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좀 고심을 해야 된다. 뜻밖의 지금 투자 관련된 얘기로 지금 오늘 방송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그겁니다.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는 걸까? 혹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돼서 가치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걸까? 물론 이게 두 개가 다 맞겠지만 조금 더 아직도 이 시장은 방점은 가격 자체에 그냥 박혀 있구나라는 느낌이 조금 더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100% 동의하고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커다란 뉴스를 기다리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냥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도 해석을 합니다. ETF 자체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적어도 국내에는 별로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저나 아니면 팀장님이나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비트코인 ETF가 나면 참 좋을 것 같다. 실제로 투자도 해보고 싶고 또 뭐 국내에도 자산관리사들 이런 분들이 영업을 하러 다닐 때 이제 비트코인 ETF를 팔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자산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실제로 사보면서 가격 상승에도 유의미하게 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대부분의 그냥 2021년도 불장 때 들어오셨던 투자자들은 가격이 오르는 걸 보고 들어오신 거예요. 사실상. 그러겠죠. 어떤 비트코인의 가치를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부해서 들어왔다기보다는 옆에서 누가 사라고 해서 또는 내가 아는 누가 비트코인 사가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냥 들어오신 경우가 많아서 아무 지식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가격이 오르니까 또 들여다보게 보기야 하시겠죠. ETF가 나오면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도 그럼 주식 거래를 하듯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으니까 한번 본격적으로 돈을 넣어보자. 이제는 뭐 거래소 앱을 깔거나 익숙하지 않은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약간 비트코인으로 스무스하게 넘어오는 투자자들은 있을 것 같으나 그렇게 막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난 상승을 이끌고 올 정도로 많은 어떤 인기, 갑자기 매수세가 막 들어올 정도로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요? 실제로. 결국은 가격의 상승을 바라고 뉴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은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 ETF 뉴스로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좀 약간 주춤하잖아요. 네. 10월 25일 현재. 아마 이제 계속해서 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플레이를 하려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요게 이제 얼마나 더 시장을 앞으로 계속해서 밀어올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실제로 ETF가 출시되면 실제로 이제 DTCC라는 예탁결제원의 미국 예탁결제원의 그 iShares 네. 블랙록 ETF가 등록이 됐으니까 국내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임박했다는 신호예요. 그 DTCC의 예탁결제원에 ETF가 등록이 되면 이제 등록이 됐고 그 다음에 블랙록이 시드 증권사들을 모집을 했거든요. 네. 이제 ETF의 초기 자금을 태울 증권사들을 모집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있는 수순이고 국내 기준을 보면 이렇게 증권사 모집에 나섰으면 보통 한 달 안에는 ETF가 출시가 됩니다. 네. 거래가 시작이 돼요. 근데 미국은 그거보다 좀 느릴 때도 있대요.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두 달 안에 그래서 출시가 될 거라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세입니다. ETF가 실제 출시가 처음 딱 됐을 때 매수세가 얼마나 들어오냐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일본 타자가 딱 나갔을 때에 시장에 영업도 좀 하면서 네. 덩치 큰 사람들이 이거 괜찮으니까 추천도 하고 그러면서 매수세가 쫙 들어와주면 좋을 텐데.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미터가 됩니다. 우리가 너무 기대감과 어떤 희망 회로에 투자를 했었는지 지금 현재 아니면은 정말 이거는 ETF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그런 현상에 베팅을 한 게 맞는지 그때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때 사실 투자해도 늦지 않아요. ETF가 정말 매수세가 막 몰려서 예를 들어서 홍콩 시장에 홍콩 증시에 비트코인 선물 ETF가 상장했을 때 아마 올해 중순일 겁니다. 예. 그때 거래량이 하루에 10억 원밖에 안 나왔거든요. 10억 원이 하루에? 하루에. 아이고. 그러니까 망한 거죠. 어떤 금융상품이 하루에 거래량이 10억 원밖에 안 나오는 홍콩 같은 거대 금융시장에서 네. 이거는 뭐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100만 불밖에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후로 그렇게 크게 등락이 있지 않았어요. 계속 그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 현물 ETF도 그 정도 거래량을 모으는데 성공한다? 아니, 그 정도 거래량밖에 못 모은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ETF에 기대했던 게 너무 크다, 컸다. 너무 우리가 좀 오버 에스티메이트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바로미터가 있긴 하잖아요.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바로미터가 선물 ETF의 거래량과 이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대금. 물론 그것도 이제 예상치보다는 많이 적지만 선물보다는 현물이 거래가 훨씬 수월하다 보니까 그보다야 많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선물 ETF 같은 경우 그리고 캐나다에는 현물 ETF가 상장돼 있죠. 네. 캐나다 증시, 토론토 증시에는 그 토론토 증시에 상장돼 있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억 불 정도 지금 AUM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네. 그 캐나다 토론토 증시가 미국 증시의 10분의 1도 안 되긴 하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은 수준이에요. 1조가 우리나라 돈으로 1조가 갓 넘는 정도의 AUM이라면 10분의 1이면 곱하기 10해도 10조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사실 ETF의 성공 여부가 그 토론토 증시의 그 현재 상황을 보고 성공이다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이렇게 보기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네네. 선물 ETF 비트코인 선물 ETF도 뭐 그렇게 큰 반향을 이끌어오지 못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선물 ETF 자체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비트코인 가격을 추종은 하나 제대로 추종은 하나 선물 자체가 계속해서 만기에 롤오버를 하기 때문에 롤오버 할 때마다 그 수수료가 나가는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오래 장투할수록 비싸요. 비트코인 가격이 막 상승할 때는 그런 게 상관이 없는데 2022년부터 지금 1년 반 동안 횡보하고 하락했잖아요. 비트코인 가격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가지고 있을수록 손해인 이런 선물 ETF가 인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1년 동안 ETF, 선물 ETF와 토론토 증시에 상장된 현물 ETF의 성과만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곧 임박한 미국 증시에 상장될 현물 ETF를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단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로미터가 필요하고 뭐 그래서 금 ETF에 비교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요.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면 약 100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블룸버그 기사발인데 143조 원 정도의 이제 자금이 유입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제가 기사 쓴 거거든요. 네. 그런 얘기인데 그때 블룸버그가 비교했던 지표가 금 ETF 출시됐을 때에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역시 이번에도 좀 뭐랄까 네거티브 하신가요? 일단 뭐 차트를 하나 보면 설명드리면 네. 그 첫 번째 금 ETF 상품이 2004년도에 네. 출시가 됐습니다. 여기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요 지점인데요. 금 이제 1온스당 금 가격이 이때 410달러였어요. 지금 현재 이제 1900불 후반대 정도 됩니다. 1960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차트 마지막에 있는. 요게 최신 차트거든요. 그래서 그 6월 18일자 차트군요. 2024년 6월 18일자 차트라서 거기서 엄청 크게 변동은 없으니까요. 엄청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GLD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금 ETF 상품 미국 증시에 상장되고 나서 7년 동안 359%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때 금 ETF가 금 거래를 굉장히 많이 이끌어서 여기 거래량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금 거래를 굉장히 많이 이끌어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라고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프만 놓고 보면 그렇죠. 네. 예.
왜냐면 지금 현재 그 금 전 세계에 있는 금 ETF가 가지고 있는 운용자산 총액 AUM이 한 2천억 달러다 이렇게 추산을 해요. 이게 이제 정확히 트래킹이 안 되는 게 금 가격도 계속 변하고 시세도 ETF도 생겼다 없어졌다 하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는데 천억 달러다, 2천억 달러다 이런 이제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한 2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금 전체 시가총액이 13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히 0.1%에서 0.1%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13조 달러에서 2천억 달러라고 해도 그렇고 네. 천억 달러라고 해도 그렇고 그런 정도의 금액이 ETF에 있는데 이게 가격을 이렇게 밀어올려 어떻게 밀어올릴 수가 있었냐? 기존의 금은 현물 금은 사실 거래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어떤 사고 파는 수단 자체가 마땅치가 않았죠. 어떤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금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그 금 보유고를 기반으로 어떤 교환증 같은 걸 발행해서 그 교환증을 거래하는 게 이제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그 교환증의 거래 내역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그 공개된 자료로 볼 수 있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월드 골드 카운슬이라고 있어요. 이 뭐 어떤 전 세계 금협회라고 할까요? 월골카. 네. 네. 세계 금협회. 여기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아, 금 시세가 현재 이렇게 형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예. 그게 이제 ETF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겁니다. 금 가격이 이거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고 하는데 가격 발견 현상. 금 가격은 도대체 얼마냐? 라고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그 모두가 ETF가 거래되는 가격을 보고 아 금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 금 가격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뭐 금 선물도 있었고 그런 선물 가격들을 보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만 뭐 선물은 현물 가격에 괴리가 항상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괴리를 완벽히 이제 해소할 수가 없었던 거죠. 아무튼 ETF가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금 가격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 거래가 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었고 어떤 뭐 거시경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기관이 금을 사겠다 또는 팔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금 거래량이 확 늘어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뭐 AUM과는 상관없이 가격이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뭐 잘 아다시피 뉴욕발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뉴욕발 금융위기도 어떻게 보면은 금 가격이 오르는데 단초를 제공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ETF가 거래될 수 있었으므로 어떤 안전자산, 최후의 안전자산을 찾아야만 했던 금융기관들이 금 ETF를 거래함으로써 좀 해칭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역할도 했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ETF의 호재로 작용했고 그래서 그게 금 가격으로도 호재를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359%가 상승했으므로 7년 동안 비트코인 ETF도 만약에 현물 ETF가 출시되면 이렇게 한 뭐 3배, 4배 오르는데 일조하지 않겠느냐,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옹호하는 어떤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요. 네. 저는 근데 요게 조금 문제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바뀜이 굉장히 어려운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거래되는지 투명하게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투명하게 현물의 거래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고 이미 그리고 현물의 손바뀜이나 어떤 트랜잭션이 너무나도 쉽고 간단하잖아요. 무겁게 옮기는 금과는 차원이 다르죠, 이거는. 그래서 ETF가 반드시 비트코인 거래를 늘릴 거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 GLD라고 하는 금 ETF가 예. 가져왔던 3배, 4배 상승까지 ETF가 비트코인 현물 가격 상승을 이끌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봅니다. 7년이라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사실. 이 어떤 자산의 가격 추이를 히스토리로 역사적으로 분석하는데 7년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고 예.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 ETF 때문에 4배 오를 거다라고 보기에는 이 금과 비교하기에는 좀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게 한 개당 이제 10만에서 12만 달러 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제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의 대부분의 이제 뭐랄까 증거 자료가 바로 이제 금 ETF의 상승률 3-4배를 곱했을 때 지금 가격에서 비트코인에다가 그랬을 때 10에서 12만 달러 정도는 갈 것이다 라는 이제 추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그것도 환경이 또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금과 이 비트코인의 성향과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시장 좋아지고 있는데 초치는 얘기만 골라서 하고 있는 느낌도 있지만 어찌됐든 경기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희망회로 하나 돌려보려고 하는데, 뉴스를 보니까요, 블랙락이 비트스를 이미 매입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시장에 대기 자금이 이제 거래소에서 BTC를 구매하기 위해서 아주 대기가 많아졌다. 이건 유튜브에서 제가 본 건데, 네. 이만큼씩 스테이블 코인 USDC, DT가 막 두툼하게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근거가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ETF가 실제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 만약에 ETF 매수세가 많이 몰리면요, 이 기관들은, 블랙록 같은 기관들은 현물을 닥치는 대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현물을 대기 자금을 한마디로 많이 갖고 있어야 현물을 막 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는 거죠, 이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갑자기 매수세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그 대형 기관들이 이용하는 비트코인 매수를 위해서 이용하는 OTC라던가 아니면은 코인 그 베이스 같은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유동성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요. 아마 OTC를 이용할 겁니다. 장외시장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가격에 어느 정도 물량을 충분히 바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외 거래 파트너들을 미리 계약을 다 해놨을 텐데, 그게 이제 얼마나 될지 사실 이들도 예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런칭 첫날 얼마나 매수를 우리가 할 것이냐, 만약에 매수세가 터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이게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아직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막 사놓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바로 쏘고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환전해서 BTC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지금은 스테이블 코인이 거의 유일하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제가 좀 그래서 그 팀장님 말씀하신 희망회로에 한 가지 이제 더 얹어보자면. 네, 자료를 볼까요? 자료를 보시죠. 예.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다루는 금융기관이 미국에 이렇게 쭉 리스트에 나와 있는데, 다 익숙하실 거예요. 블랙락과 피델리티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지금 신청해서 대기 중인 기관들이고, 그 밑에 JP모건, 몰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다 들어보셨죠? 네. 이제 이곳들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크, 우리나라로 치면 증권사 같은 곳들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어떤 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네. 뭐 그런 투자 상품을 제공하거나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또 BNY 멜론이나 여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이제 시중 은행들도 지금 비트코인 관련된 뭔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들의 자산 운용 자산 금액을 다 합치면은 27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금 시총이 제가 13조 달러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보다 훨씬 큽니다. 비트코인 시총은 현재 1조 달러가 안 됩니다. 한 6천억, 7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7조 달러의 자금을 굴리는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ETF를 팔 거예요. 조만간 한두 달 안에 세일즈를 할 거고, 이들이 세일즈를 함에 따라서 얼마나 비트코인 ETF 매수세가 들어오냐가 달리겠죠. 네. 근데 27조 달러에 계산해보면 되잖아요. 1%만 해도 2.7조 달러입니다. 아, 1%면 2,700억 달러. 2,700억 달러죠. 예. 1%만 들어와도 2,700억 달러입니다. 비트코인 시총의 한 절반 정도 돼요. 네. 현재 비트코인 시총의 1%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잖아요. 우리가 이 기관들이 세일즈하는 자산의 10%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2.7조 달러, 거의 3조 달러가 들어오는 거라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5배 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제 말이 되죠.